정리하기 전에 해놨거든? 저 옷둥지가 저가 침대를 사줘도 저기가 좋은가 봐. 아니 저거 새 옷들이야. 새 옷들이야 빨리 안 해도 되거든요? 정말 이 바보들. 성격이 내 여동생이랑 비슷한데 보면 꿀밤 때리고 싶은 녀석. 그 되게 짜증나는 게 꿀밤 때리고 싶은 성격이라고 해가지고 있잖아. 그러니까 나는 너네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. 근데 내 방송이나 내 유튜브를 항상 본 사람들은 나랑 친하다고 느끼잖아. 진짜 막 보자마자 존나 막 익숙하다는 듯이 막 날 놀려. 그 기분 개나빠. 막 나는 처음 본 사람인데 이미 그 사람은 내가 익숙해져가지고 막 아니 막 희죽희죽 웃으면서 내가 무슨 말할 때마다 거기다가 장난칠 풍리를 막 생각하고 있어. 보면 정색해야겠다. 그럼 나도 정색할 거야. 사인해주세요 여러분. 알았어. 나 그 종이 안 보고 네 얼굴 보고 할 거야. 친구비 내면 장난쳐도 되면 아 그럼 얼마든지. 친구비 되면 그걸 누가 싫어하냐. 아니 모든 노래가 술자리 형이라니. 백가이가 어떻게 술자리 형이야. 그냥 내가 뭘 하든 다 진심 같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. 그래서 그냥 내가 내 컴퓨터에 있는 동영상들을 막 보다가 작년에 내가 찍어놓은 것들을 본 거야. 이거는 내가 혼자 찍어 아 혼자 AS를 혼자 찍어서 나 못 올렸어 창피해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또 찍었어. 또 망쳤어. 안녕하세요. 이러고 또 찍었는데 또 망쳤어. 해서 다 안 올렸어. 혼자 뭐? 야. 표정 뭐야? 표정 봐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, 저 별소리를 다 했네.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. 왜 두드려보고 끝냈는지도 모르겠고. 나만 못 보겠는 거 아니지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